이사야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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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 구절 말씀을 70인역에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20절 말씀 역시 70인역에는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졌다. 그들은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그 제단 수풀에 내 입술이 찢어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온갖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온갖 그 죄악 가득한 모습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 앞에서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죄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죄를 인간에게서 보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그 죄의 모습을 먼저 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죄가 사해여지지 않은 자, 그 죄의 모습이 사그라들지 않은 자, 하나님께 그 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남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이 내가 듣는다고 하여서, 내가 듣기는 들었을 때 뭘 들었느냐고요. 내가 알기는 알았을 때 뭘 알았느냐고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용서받았네, 구원받았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어긋난 방향, 잘못된 방향, 잘못된 말씀의 지혜의 철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이사야 자락같이 그 제단숯불에 입술이 찢어져 있는 자,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내가 이 죄악된, 이 부정한, 이 입술이 더럽고 타락되어져 있는 이 백성들 중에 살고 있는 나도 똑같은 자인데, 내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 입술이 더러운 자인데, 내 입술이 타락한 자인데, 이 입술을 열어서 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은 죄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니, 그 얼굴을 가리신 자, 그 얼굴을 가리고서 절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마주대해서 죽이겠다라고 드러내시지 않는,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죄를 사하신 자가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일할 자가 누구냐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죄 사함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죄 사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씨로,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그 모습의 자락의 생명력이 이어진 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자락 아래 우리가 그 모습이 온전히 들어간 자이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도된 모습으로 내어 보내실 때에 예수는 그냥 보내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그 인간됨의 모습, 그들의 그 인간됨의 자리 아래에서 철저히 부서지게끔, 철저히 무너지게끔, 그들이 그때 안다라고, 그때 그들이 대답해서 그들이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께서 내보내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자기 부정의 십자가의 자리 아래로 들어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력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이 전해지게끔 되어지는 이 잠언의 말씀의 지혜 자락 아래에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오직 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됨의 자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네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부정한 죄악의 모습들이 너 하나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중에 들어져 있네, 그것이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서 만나지게 되는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이다라고, 성전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성전되어져 있는 이 백성들의 그 모든 자락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자락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락을, 우리가 그 죄의 사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그 죄의 고백이 있는 자, 내가 그 부정하고 타락한 자, 우리 모든 자들이, 이곳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이 그 부정하고 타락한 입술로서 그 죄를 내뱉어내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그러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제단 숯불에 내 입술이 찢어지는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만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못 알아들을 말을 알아듣게 하시는, 그때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쓰고 그 십자가로부터 그 성령 강림의 약속에 의하여서 무엇을요? 교회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맞춰 넣어서는 그 교회에 세워짐으로, 그러하기에 못 알아들을 말을 알아듣게 하시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남겨진 그루터기 자락 아래 그 거룩한 씨의 뿌림이 들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모습이 그 교회의 시작됨으로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성도의 공동체, 그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의 자락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만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그 속에 들어져 있어야 할 다윗이라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의 눈에 만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만족되어져 있는 자. 너희들은 그 겉껍데기의 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 겉껍데기가 아닌 그 중심을 보는 그 장자의 모습 아래서 늠름한 너희들의 눈에 만족되어져 있는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철저히 맺어져 있는 나는 그를 왕으로 삼는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는 나의 그 사랑받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받은 그 사람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다윗의 자락. 그 사랑받은 자의 모습 아래서 드러나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이 그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바로 그 나라의 그 백성,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알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그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니, 우리들에게 왕이 없으니, 나에게 왕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없으니 그따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목전에서 거듭해서 악과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오직 그 은혜 아래에 놓여 있는 자, 그 은혜로 그 보좌에 오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맡아서 다 싸워주시는 자이기에 오직 그 주권 아래, 그 주권에 온전히 들어져 있는 은혜에 쌓여져 있는 자, 그러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 오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앉히게끔 그 허락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밟고서 올라가는 이 성도들의 그 보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완전히 개입하시는 자, 그 삶에 완전히 개입되어져 있는 자, 인간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기에 나의 대적 마귀 그 원수 되어져 있는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앞에 있을 때 인간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존재의 역사로서 이 성경의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기에 말씀들 속에서 드러나는 이 죄인들의 흔적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이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호적수가 되어져 있는 자이기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호각을 다투는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아래에서 드러나는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찮은 피조물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모습으로 그 성도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기 위하여서 그 오른편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대신하여서 그 사탄과 싸워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그 사탄의 머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부서져 끝난 거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의 머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박살이 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어리고 약한 저 빈약하게 보이는 다윗이 어찌 골리앗을 이길 것인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무장의 상태로 나아갔고 그 무장의 상태가 되어지게끔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에 내보내셨다라고요.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모욕당하고 있는 그따위 군복 입었고 그따위 칼과 창만 들었다고 방패만 들었다고 그런 군대 아니라고요. 어리고 약한 자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가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바로 그 자. 질 수 없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골리앗이 이기느냐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이라고요.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판단이라고요. 인간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말씀의 자리를 인간의 기준과 중심에 들어있는 것으로 밀어넣지 말란 말입니다. 다윗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한 거라고요. 질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거기에 내보내셔서 전략과 전술의 자리 아래서 이기게끔 만들어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단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 이길 수 없는 그 존재, 절대 이길 수 없는 바로 그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라고요. 우리같이 이 더러운 죄인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랑받는 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이름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 자락 아래 드러나는 자들의 그 이름의 모습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평화롭다고요. 그 평화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안전하고 완성하고 번성되어져 있는 바로 그 왕좌의 뒤를 이은 자의 모습으로 그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 자의 그 이름으로 솔로몬이란 이름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바로 왕의 그 은혜의 보좌를 넘겨받은 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앉았던 그 왕의 보좌를 그 은혜의 보좌를 넘겨받은 자, 왕좌의 뒤를 이어받은 자, 그렇게 완성되고 그렇게 번성이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이름을 주신 자, 그 여디디아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사랑이 이어진 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약속하신 자의 자락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는 이 여디디야의 이름에 이 야의 자락 아래는 그 여호바의 이름으로 그 하바의 모습 자락 아래에서 숨을 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숨을 쉬는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서 이 땅의 생명체로 살게 되어진 바로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그 숨을 넘겨받은 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어 쉬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이어지고 그 평화가 완성되어지고 그 평화의 삼자락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란 말입니다. 단순한 뛰어난 비유나 가르침의 말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져 있는 바로 그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말씀이자 가르침이자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잠언이란 말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가져라. 그걸 너희들이 들어라. 그걸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라고 하는
이 아들 되어져 있는 자, 이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랑하는 자로 드러나는 이 아들의 모습, 그 도움의 돌 아래에서 그 생명력이 이어져 나간 바로 이 아들의 모습, 그 씨앗과 그루터기의 생명력을 가지고서 이 말씀의 자락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진 바로 나. 그래서 그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의 자락 아래에서 그 사랑이 완성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 보좌로 그 보좌로 나아가는 그 왕자가 이어져 있는 그 왕자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그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앉아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그 죄를 우리의 입술의 그 타락의 모습을 다 제한 자가 맞습니까? 제단 숯불에 내 입술이 찢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잠언의 자락으로 그 말씀의 자락으로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 들어져 있는 그 가르침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왕이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져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의 자락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말씀과 그 가르침과 그 명령이 온전히 그 속에서 준행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맞느냐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타락한 이 백성들의 우리의 그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 들어져 있는 이 타락한 입술이 재난의 숯불에 정결의 숯불에 우리가 제하여져야 한다라고요. 깨끗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정결케 하는 그 숯불의 자락이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고 그러하기에 이 말씀의 자락을 우리가 매일같이 내 입 밖으로 내 입 밖에 드러나는 소리로 우리는 뱉어져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내뱉는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시편에 드러나는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 묵상이 속으로 생각하고 꾹꾹 알고 있고 큐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입 밖으로 그 말씀의 자락을 소리내어서 뱉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1년 360일 매일매일의 그 시간을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입 밖에서 뱉는 자의 모습 그러하기에 그 주신 지혜의 말씀의 자락이 항상 내 입술에 인도함이 되어져 있는 것 그 가르침과 그 명령에 인도되어져 있는 것 그러하기에 그 아들의 모습이 도움의 돌자락 아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의 자락으로 반석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자락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져 있는 이 성전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모습들이 똑바로 서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말씀의 자락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숨 쉬는 자들이 다 되셔야 한다고요. 이 여디디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려 넣어주신 그 생명의 숨자락이 이어져 있는 바로 그 이름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 숨을 쉬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분명한 성도의 자리를 우리 모든 자들은 꼭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잠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에 근본되어져 있는 자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